교육감 선거에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 명칭과 관련해서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. 김윤태 교육감 예비 후보는 천호성 후보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민주진보 성향의 유일한 후보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천후보 측은 이에 대해 200여 진보적 시민단체와 12만여 명의 선출위원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주진보 후보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